DSC 인베스트먼트 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DSC 인베스트먼트 어제 SM랩이라는 기업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어요.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이니켈 양극재를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SM랩 관련해서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주가 시장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또 찾아보셨던 모양입니다. 네, 네. 그 관련주로서 DSC 인베스트먼트가 초기에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. 이 SM랩 같은 경우에는 2018년 7월에 설립된 스타트업인데 최근에 이 코발트가 나는 국가가 몇 군데 없고요. 그쵸. 또 내전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 원자재 가격에 변동성이 너무나 커지고 있고 네네. 굉장히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이 양극재 안에서도 니켈의 비중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 기업들이 배터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용량이 또 늘어날 수 있거든요. 네. 니켈 비중이 올라가게 되면.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SM랩이라는 기업이 두각을 나타냈고 DSC 인베스트먼트가 그러한 기업에 50억가량의 투자가 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짧게 매매 전략하고 또 다음 또 뜨거워질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, 지금 보니까요. 네. DSC 인베스트먼트 대신에 두나무 관련주로 또 주목받기도 했었고 마켓컬리 관련주로도 주목받기도 했었고 네. 네, 벤처캐피탈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한 기업들은 워낙 많아요. 그래서 여러 여타 관련주로 엮였던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매기세가 많이 몰렸고 또 저항 때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일단 기대감은 남아있지만 5,250원이 이탈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또다시 그 다음을 기약을 해야 되는 기간 조정이 또 길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리스크 관리 가격 5,250원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